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현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 영주권을 따고 오시는 경우, 그 NIW라고 하죠. 이제 그걸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포틀랜드, 오레곤 포틀랜드로 이제 이주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막 이제 미국을 가야지, 미국에 기회가 있으니까 꼭 가야지, 꼭 가고 싶어, 막 이런 것 때문에 연봉 문제는 사실 그렇게 좀 협상의 여지도 별로 없고, 일단 간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왔어요. 아마 대부분 다른 분들도 비슷한 처지이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왔는데 이제 뭐 지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친구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죠. 이제 맥주 한잔 먹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다른 자세한 거는 좀 그렇고, 그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오레곤 바로 밑에 캘리포니아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로 이직을 한번 했다가 곧 다시 와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레곤 내에서의 그 연봉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물가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봉 수준이 조금 더 높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가게 되면, 이직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수준에 맞춰서 연봉을 이제 보통 이제 맞춰줘요. 그래서 보통 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0% 30%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올려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 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20, 30%를 올려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또 뭐 한 2, 3년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오레곤으로, 포틀랜드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올릴 때는 맞춰서 올려줘야지, 같이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래서 가는데 올 때는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까지 확 20, 30%를 다시 못 깎는다. 조금 깎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후려치지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한번 찍고 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디 쉽나요? 그렇게 가족 남겨두고 이렇게 혼자서 기러기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가 가족 전체가 다 같이 거기 갔다가 와야 되면 또 일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아무튼 마음 한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기회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치도 좀 하고 이력서도 좀 내보고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느꼈던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와서 1년 넘게 이제 지났죠. 이렇게 살면서 이제 느낀 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이주해 오기 전까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서 오퍼를 한 5장 정도 받아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받아봤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 30% 정도 올려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20, 30% 올려주는 걸로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거기 사시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제. 제 생각엔 그래.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포틀랜드에 있을 때도 지원을 해봤고, 텍사스에 살 때도 여기 지원을 해봤고, 그러니까 텍사스 살 때 대비해서도 뭐 20, 30% 이렇게 올려준다고는 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오퍼를 받고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거 가지고 여기에서 사는 삶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의 퀄리티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텍사스나 포틀랜드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포틀랜드에서 사는 집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죠. 야도 이렇게 널찍하게 막 잔디 촥 이렇게 있고 막 그런 좋은 집에서 살면서 차도 이제 뭐 좋은 거 편하게 타고 거라지도 쓰리카 거라지 돼가지고 뭐 아주 이제 편안하게 살죠. 텍사스는 뭐 말도 할 거 없고 거긴 더 크고 뭐.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그 집값의 한 3배? 예, 3배에서 4배까지를 줘도 살던 거에 반이 안 되는 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살던 집이 만약에 뭐 1밀리언이다. 10억, 13억이죠.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은, 그 환율로 하면은. 그 이 1밀리언을 내고 살면은 꽤 큰 집에 살아요. 뭐 한 3,000스퀘어, 뭐 3,500스퀘어 이런 집에 살 수 있어요. 야주도 크고 뭐 널찍널찍, 사이의 간격도 널찍널찍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1밀리언으로 여기 실리콘밸리를 오게 되면은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 내에서, 이 베이 쪽 내에서, 좀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내에서는 1밀리언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2밀리언 주면은 그래도 조금 있기는 한데, 2밀리언으로 되게 비싼 저쪽 이제 뭐 팔로알토나 이런 쪽 말고, 약간 뭐 조금 산타클라라, 밀피다스, 프리먼 요 쪽으로 오면 이제 2밀리언이면은 그래도 좀 살 수는 있는데, 그 수준이 아마 사이즈가 1500스퀘어? 뭐 운좀은 한 뭐 1800스퀘어 뭐 정도 구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사이즈가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는데 그 퀄리티가 또 좋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퀄리티는,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집 보러 갔는데, 주말에 집을 보고 회사를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제 집 보러 다녔어 그랬더니, 그래 뭘 보고 왔니, 저기 밀피다스 뭐 보고 왔는데, 아 1970년도에 지은 집이던데, 아 그거 너무 오래됐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야 1970년대에 지은 집이 있어, 새 집이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920년, 30년 막 이런 집도 많다 보니까 70년도 지은 집이 새 집이래.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조금 이렇게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을 뭐 이렇게 비하거나 그럴 의도는 아니고 그냥 이 연봉에 대한 이야기, 회사 여기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제 주관적인 1년 동안 느낀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일반 회사들 수준은 우리가 그딱 들어서 아는 회사, 그런 회사 말고 이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회사들 수준은 20, 30% 올려준 연봉, 베이직 셀러리, 그리고 뭐 보너스 정도 조금? 뭐,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게 끝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텍사스에서 올린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연봉 이어가지고 살기가 어떻게 힘드네, 어떠니, 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저도 그걸 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이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그때 몰랐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빅테크 빵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뭐, 구글, 뭐, 등등,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와 그 이외의 회사의 연봉 차이가, 10만 불 이상, 20만 불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독자분께서 이제 그 좌표 링크도 보내주시고, 여기 가서 검색을 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보니까 실제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뭐 조금 다른 회사들도, 베이직 셀러리가 있고, RSU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탁이죠. 주식을 주는 게 있는데, 안 주는 회사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줘도 조금만 주거나, 뭐, 요런 식인데, 이제 이 빵, 빅테크들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훨씬 크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뭐, 10만 불, 20만 불이 더 많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RSU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자세히 풀어보고 싶은데, 그거를 풀기에 조금 이제 저도 어떻게 그걸 풀어드려야 될지 좀 생각이 잘안 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RSU라는 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식을 주는 건데 이 주식을 이제 한 번에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불을 준다. 그러면 이제 10만 불을 4년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만 5천 불씩, 2만 5천 불씩, 2만 5천 불, 2만 5천 불. 4년에 나눠서 주는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너무 그렇게 삶이 팍팍해서 힘들지 않으시면은 이제 RSU는 건들지 말고 그냥 계속 킵해 놓고 이제 베이직 셀러리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만 대충 이렇게 해놓고 나름대로 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거 오늘 또 어떻게 이야기를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RSU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고 이제 연봉 협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그래도 살만할 것 같기는 한가요? 비싸요, 그래도. 집 이야기 이렇고 번뜩 생각이 났는데 식당. 식당 참 할 말이 많네. 비싸요. 외식을 못 하겠어요, 저는. 오래곤 살다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예를 들게요. 제가 뭐 외식 거의 안 해요. 여기서 내가 비싸서 안사 먹는데 오래곤에서 제가 냉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비빔냉면 너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냉면을 사 먹었어요. 마침 또 새로 생긴 식당이 냉면을 너무 잘한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냉면도 종류가 있잖아. 그냥 냉면, 뭐, 무슨, 뭐, 고기 들어간 거, 뭐, 회냉면, 이런 제일 높은 거, 이제 무슨, 뭐, 회냉면이 그걸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게 23불이었어요. 그 23불에 플러스 팁,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고 나오면은 뭐, 25불, 6불, 뭐, 이 정도 순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실리콘밸리 이제 맛있는 집은 참 많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 냉면집을 갔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 회냉면을 시켰죠. 그래서 막, 맛있겠다. 이러고 기다려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한국이랑 비슷해. 진짜 너무 맛있어. 좋아. 문제는 뭐냐면은 그 회냉면 가격이 26불이었어요. 그래서 26불이면 뭐 거기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네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돈을 낼때 보니까 30불이 나네. 그러니까 뭐냐면 택스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26불에 10% 택스 붙고 거기다가 팁 주고 그러니까 33불, 34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냉면 한 그릇 점심으로 이렇게 먹고 34불은 좀 오바지 이제. 그래서 뭐쫙 먹고 싶으면 가긴 하는데 어지간하면 대충 때우고 안 가요. 너무 너무 비싸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삶이 좀 만만치는 않고 팍팍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제 근황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RSU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이제 미국 회사 생활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실리콘밸리 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집을 보고 나면은 주말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혼자 살면서 집을 보러 가거든요. 오픈하우스 같은 거. 집을 보고 나면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제 월요일날 회사를 가면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우울해, 사람이. 축 처지고. 그래서 몰랐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뭐 아무 일이 없는데 회사 일도 잘 돌아가고 재밌고 좋은데 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을 보고 와서 야, 저런 더럽고 조그마한 집에 2밀리언을 깔고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